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또 돌아온 편의점 먹방입니다. 지금은 1시 47분입니다. 1시 47분, 역시나 새벽 편의점 먹방 다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입성. 한 핀으로 한번 매콤한 시리즈로 가볼까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제일 매운 거 불맛구이? 불닭? 오호호. 이거 하나? 제일 매운 거 물. 자이언트 소스, 불닭 소스, 물은 절반만 빨아줬고요. 3분 30초. 라면도 물 부어놓고, 소시지는 뜯어서 쏙 빼고, 위에 있는 떡을 좀 밑으로 해야 떡이 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져요. 라면사리. 와우. 라면사리도 촉촉하게 섞어주고, 잘라놨던 햄들. 치즈를 왜 안 넣냐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오늘은 치즈를 패스하겠습니다. 이대로 뚜껑 살짝 덮어서 전자레인지 20초. 따라다란딴 딴딴따단. 1차 면, 2차 닭발, 3차 소세지, 4차 곱창, 5차 떡. 위에 매콤한 국물, 곱창이랑 닭발이랑 싸가지고 곱창도 있고 닭발도 있고 뭐 면도 있고 떡도 있고 햄도 그 소시지도 있고, 여기서 밥까지 좀 더 비벼 먹었으면 약간 좋았을 텐데, 밥 비벼 먹을 때 치즈 그거 넣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워서 입술이 빨개졌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영상이 제대로 이제 주 3회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싱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